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말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안동 30도, 구미 포항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오후 들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대구기상청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구름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어떻게든 소비자들 지갑을 열어 재고를 떨어내기 위해서 판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흠이 나거나 못생긴 과일은 아주 싸게 팔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덤으로 하나 더 줍니다. 흠이 난 가구나 가방 등은 30%에서 70% 할인에 판매합니다. 대구 시내 한 백화점의 흠집 상품전인데 소비자들 반응이 꽤 뜨겁습니다. 어디에 스크래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표가 안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자기만족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내 가격을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소비자는 알뜰 구매를, 생산자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조금 판매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 저희 백화점에서는 어떤 고객 직격적인 어떤 측면,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값싼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유명 감자칩을 겨냥해 값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품을 내놨고 새 브랜드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는 콜라도 절반 가격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온갖 판촉전을 펼치고 있는 건 소비자들이 웬만해서는 지갑을 잘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평균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줄곧 100을 웃돌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에는 99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지수는 지난해부터 계속 9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가계 수입 전망지수도 100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소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심리를 살리려는 유통업체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전문가 진단과 함께 집중 보도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기획뉴스. 오늘은 접근성을 앞세우는 미량과 24시간 운영을 외치는 가덕도의 효율성을 분석해봅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주요 고속도로가 지나는 미량의 최대 장점은 영남 지역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대 수출 물동량을 가진 구미와 포항, 울산이 미량과 모두 100km 안에 있어 신공항이 생기면 엄청난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덕도는 구미와 133km, 포항과 123km 떨어져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마저 불편해 산업지원 효과를 나타내는데 부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부산 측은 접근성 대신 가덕도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항공사들이 비용 발생 때문에 심야 시간대 운항을 줄이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실제 인천공항의 심야 시간대 운항 편수는 전체의 4%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활주로 두 개의 미량은 항공사의 추가 노선 증편이 쉽고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허브공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활주로 한 개의 가덕도는 노선을 늘리는데 탄력적이지 못하고 한 곳에서 환승이 어려워 지역 공항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 가덕도는 활주로가 짧아 유럽과 북미를 오가는 대형 기종의 이착륙이 어려워 급증하는 영남권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비난을 일고 있습니다.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부산의 정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가덕도를 찾아 입지 선정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덕도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또 용역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부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이 정치공항으로 변절돼서는 안 된다며 부산 정치권을 맹비난했습니다. 첫째로 정치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신공항에서 손을 떼야 하는. 또 두 번째 국토부는 국초의 국책사업의 공정한 관리자로서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라. 하지만 지역 여권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정치권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지만 차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몇몇 후보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산과 갈등을 보이면 부산 대의원들의 결심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역 야당 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대응을 하는 방식이 부산에 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구 경북 정치권이 영남권 신공항을 통해 여야를 넘어선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번 비바람이 잦다 보니 올해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이 예년보다 심각합니다. 청도와 경산 등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이 손해를 입은 곳도 많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익어야 할 복숭아 표면에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진물이 흘러나와 흉측하게 변해 있고 잎사귀와 나뭇가지도 성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복숭아와 자두 등의 잎과 과실 표면에 작은 구멍이나 반점이 생기는 세균성 구멍병에 감염된 겁니다. 원래는 최악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지금 청도군의 한 3분의 1 가까이는 지금 세균병에 대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도와 경산에는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세균성 구멍병이 이렇게 극심해지자 보시는 것처럼 복숭아 나무 자체를 아예 싹둑 잘라버리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복숭아 개화 시기인 지난달 강한 비바람 때문에 발생한 상처 부위로 세균이 침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늘미라고 무덤이 쪽에 고향 피해가 한 50% 정도 나는 거 그렇게 있다 했습니다. 예, 뭐 매년마다 이제 올해가 이제 유달이 더 심한 거예요. 예방이 최선이라는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에 농민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직원 50여 명의 임금 7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제조업체 회장 69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 아들인 대표이사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네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빼돌려 자신들의 건물 신축 비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호화주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단금을 받기 위해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꾸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13일 동안 선거사무원 한 명에 하루 7만 원씩만 지출해야 하는데 A씨 등은 현금을 추가 지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태양광 모듈과 웨이퍼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와 앞으로 5년 동안 1032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웅진에너지는 구미 사공단에 있던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를 매입해 입주한 뒤 태양광 모듈과 웨이퍼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현재 대전과
오창에 분산되어 있는 공장 시설도 구미로 이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6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경북 기업인 주식회사 일지테크를 비롯해 주식회사 TSR, 주식회사 귀뚜라미 등 3개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글로벌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 기업을 세계 시장에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매출액이 400억 원에서 1조 원 사이에 직감적 수출 비용이 20% 이상인 기업이 선정 대상입니다.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되면 10년 동안 지원기관과 민간은행 등 18개 기관이 운영하는 전용 및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육아초등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한 대구시교육청 결정은 성공적인 행복학교 사업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며 소규모 학교를 위한 방안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폐교 위기의 육아초등학교가 2012년 행복학교 지정 이후에 우수한 교육시설로 거듭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폐합 정책에 시도교육청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마다 한두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오후 4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K리그 챌린지 17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올 시즌 홈에서 펼쳐진 7경기에서 2승 5무로 무패를 기록했던 대구FC는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는 서울을 상대로 선두권 추격에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시즌 세 번째 홈 승리에 도전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이 경기를 오후 3시 55분부터 중계방송합니다.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서구의 한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석대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해당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구청은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경찰은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유사수신 사기범 조휘팔이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7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조휘팔이 고급 빌라 사업에 투자한 30억 원 가운데 11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을 빼돌려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